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자, 오늘은요, 차트 역주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실력파 K 걸그룹과 함께합니다. 청춘 드라마 같은 눈부신 비주얼과 마네킹 같은 비율로 치열한 가요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빨간 장미 같은 소녀들 하이키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우리 하이키는 정말 너무 예쁘네. 오, 키들도 크고.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와, 하이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하이키 처음 보시나요? 그렇죠, 최파텐 첫 출연이니까. 자, 그럼 우리 예엘부터 네. 자기소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키 막내 예엘입니다. 와, 이뻐요, 이뻐요. 우리 휘서?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요염한 슈가걸 휘서입니다. 오, 오, 슈가걸 같아. 지금 완전히 슈가가 막 뿌려졌어. 우와, 레이나.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비타민 리나입니다.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와. 리나 상콤하네요. 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서희.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첫 피뱅과 리더를 맡고 있는 서희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리더예요. 네. 네. 아이고, 4288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하이키 랜선님 랜선 이모 팬입니다. 음방은 본방 사수하기 힘들었는데 라디오 본방 사수합니다. 데뷔곡 애슬레틱 걸부터 런 건물 사이에 핀 장미까지 노래가 다 좋아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와. 파이팅 파이팅. 벌써 이렇게 문자 막 주시는데 그 하이키 네 멤버들 키가 다 커서 하이키라는 말도 있던데 우리. 키들이 어떻게 돼요? 서희는? 저는 이제 168, 9 정도 돼요. 와, 너무 좋은 키. 맞아, 딱 좋은 키. 네, 리나는 좀 더 큰가 보죠? 네, 조금 더 커서 저는 172cm입니다. 어머, 너무 좋은 키. 네. 이상적인 키. 우리 휘사는? 저는 169 정도 됩니다. 어, 그렇구나. 제일 예쁜 키. 예. 얘는? 전 하이키에서도 하이키 173. 와, 네, 나이스. 정말 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존재감이. 예. 근데 또 완전히 키는 큰데 막 반전을 얼굴 너무 러블리하고 막 귀엽고 상큼하니까 와. 자, 그룹 이름 하이키는 무슨 뜻이에요? 어, 정말 하이키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행히 하이키는 아니고요. 예. 저희 하이키는 영어 단어, 영어 슬랭어 하이키에서 찾아낸 네. 팀명으로 당당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팀 이름입니다. 와,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진짜 건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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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우리 뭐 휘서 지금 막 슈거 막 뿌리네. 하면서. 멤버들도 다 예명을 쓰던데, 예. 아, 정한 거예요, 스스로? 어, 예. 스스로 정하진 않았고요. 아, 회사에서 예. 이제 주셨는데, 아, 너무 잘 어울리게 딱 그, 지어주셔서. 예, 예, 예. 그럼 얘는 왜? 왜? 저는 약간 이름이 되게 옐 예. 그리고 또 조지아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런 외국 언니 스타일의 예. 이름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옐이 어. 되었습니다. 좀 소리치고 막 이렇게 아, 좀 예 옐 옐 네. 예. 이런 네. 느낌. 그리고 네. 우리 휘서는 네. 아 저는 네. 이제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저는 본명이 휘현인데 그래서 네. 휘현으로 살 줄 알았는데 아. 전화를 받았는데 휘서야? 그래서 아! 제가 휘서군요!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근데 또 휘서하고 어울린다. 네. 예, 예, 예. 리더는? 저도 이거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예, 예. 제가 근데 예명을 정할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어. 해가지고 리나라고 지어주셨어요. 왜 리가 들어갔으면 좋았어요?
뭔가 리라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름에 들어갔을 때 그 제가 네가 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리리 리자로 만나는 말을 미나리 병아리 뭐야? 아 이거 몰랐어? 알아요, 알아요. 예. 어 리나 예. 네. 우리 서희는. 저는 이제 예명 후보가 좀 많았는데 뭐 아이리스도 있었고 뭐 제나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좀 좀 더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희가 좀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서희라는 예명을 주셨어요. 좀 환상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좀 동양의 느낌도 네. 있고 맞아, 맞아. 예, 맞아, 맞아.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아~ 예, 서희. 크, 정말 찰떡이네. 아~ 이런 거 사실 작명하기도 엄청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겉돌거나 막 이러는데 이게 딱 맞으면 한 번에 착착착착 가는구나. 그렇죠? 아, 네. 좋아요. 자, 3939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얘는 미국 언니 같은 예명에 비해 목소리가 사투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예요? 아, 그래요? 난 잘 몰랐는데. 저는 창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는 네. 뭐가 유명하죠? 군항제? 먹는 거. 예리 유명해요. 아, 정말? 창원에서 예리 벌써 유명해요? 조금. 아, 와.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유명해지겠네. 이제 너무 유명하네. 네. 이선미 씨가, 우리 휘서가? 네. 네. 멤버들 전부 연습생 때 유명했다는데 서로의 첫인상도 궁금합니다. 휘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9년간 연습생. 와. 그럼 다른 멤버들은 얼마나 연습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우리 멤버들에 비해서는 좀 짧게 한 편이에요. 예예예. 예, 예. 저는 6년 했어요. 와. 휘서 9년. 얘는? 저도 3년 정도 했습니다. 우리 휘서가 제일 오래 했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겠네요. 어쨌든. 네. 예, 그쵸? 장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진짜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휘서가. 네. 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느껴요. 어느 날 우리한테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이지만 그 알고 보면 얼마나 정말 많은 연습과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나. 그래서 더 이렇게 완벽한 무대나 이런 매너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닦아야지요. 자, 한정희 씨가 리나. 아, 네. 요즘 4세대 걸그룹 전성시대인데 하이키는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해가는 것 같아요. 하이키만의 매력은 뭔가요? 대놓고 자랑해주세요. 네. 예, 대놓고 자랑해주세요. 하이키만의 매력. 일단 키가 크고 맞아요. 그치? 또 하이키 네. 큰 매력이죠. 예. 저희가 가장 좀 평균 신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걸그룹 중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네 명의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친구처럼 잘 지내요. 완전 학교 친구들처럼 네. 순수하고 재밌게. 그러면 나는. 왜 지금은 이제 친해졌지만 서로의 첫 인상 제 조금 이런 거 없어요? 있었어요. 도도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휘서가 저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친구라서 인사를 하는데 잘 이렇게 쭈뼛쭈뼛 살짝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말투도 특이해서 맨 처음에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처음 만날 때 수줍으니까 입이 또 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투도 정확하진 않은데 안녕하세요 휘서입니다. 맞아 저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 예 서희는 뭐 저는 이제 뭔가 어색하거나 그런 오해할 소진 없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이제 막내도 이제 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고 이제 휘서도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렸어서 휘서가 9년 뭐 3년 네 근데 저희 예. 이곳에서 만나가지고 네. 회사를 각자 다른 데에서 다니다가 네. 어벤져스처럼 여기서 예예. 한 팀으로 와 그래서 다들 너무 친하고 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요즘 역주행을 하고 있는 하이키 신곡 건물사에 피어난 장미 건사피장 네 지난달 초에 발매 이후 조용히 그리고 차츰차츰 순위가 오르고 있는데 매일 음원 순위 체크하고 계시죠? 네. 살짝. 예. 가장 열심히 매 시간 확인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아마 휘서가 좀 속도가 체크를 한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소식을 제일 빨리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좀 반응이 없었나요?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미미했어요. 확실히 저희가 그렇게 아직 알려진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너무 감사하게도 노래가 입소문이 타가지고 조금씩 되게 눈에 띄게 순위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77님이 서희? 보77님이 라디오에서 건사피장을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중독성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멤버들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런 게 좀 요즘 노래 스타일의 제목은 아니잖아요. 예. 좀 예전 노래 같기도 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심각한 제목을 쓴 노래는 없고 어땠어요? 처음에 느낌이 이게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다 했을 때? 그것만 들었을 때 뭔가 회색 시멘트 건물들 사이에 그냥 빨간 장미 이 그림이 생각났는데 노래가 원래보다는 템포도 더 느리고 길이도 더 길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퍼포먼스로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는 너무 좋았어서 리나 언니가 막 박수 치면서 이건 된다. 네. 된다. 아, 그래 그 느낌이 되게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어. 그럴 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앞에서부터 막 너무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던 곡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시작부터 자신감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정말 언젠가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곡이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활동을. 빨리 듣고 싶네. 자, 오구일사님이 장미가 피어나는 것 같은 안무를 너무 좋아해요. 포인트 안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홍석천 씨나 뭐 다나카, 미주 씨 등등 많은 분들과 같이 건사피장 챌린지를 했던데 맞아요. 챌린지를 해보고 싶은 선배가 또 있어요? 네, 막냉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데뷔 전부터 정말 마동석 선배님 제가 정말 재밌겠네. 존경하고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꼭 한번 챌린지를 같이 해보고 싶다고. 너무 재밌겠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블리시잖아요. 마동석 씨. 정말. 자, 그렇다면 너무 궁금하죠? 자, 이쯤에서 조용한 역주행의 기적을 일으킨 하이키 신곡 건물 사이 핀 장미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 지금 시각이 1시 17분 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라이브 해보신 적 있어요? 언제나 가능합니다. 새벽 1시에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뭐 지금 이 시간이면 나야겠네요. 괜찮습니다. 자, 하이키의 건물 사이 핀 장미 라이브로 부탁드립니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주었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나를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꺾어 언젠가는 시들고 왜 버려주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중가 어렵게 나왔잖아 아차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낮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안길만 꽃이에 웃을 때까지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하면 장난 미성하고 서산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안길만 꽃이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something you and I say we alive celebrating now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만 꽃이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Woo! 너무 최고다. Oh, yeah. 이 노래는. 안 뜰 수가 없네요. 와, 자 하이키의 건사 피장,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무려 라이브로. 예. 아~ 와, 박상훈 씨가 네,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종교가 뭔가요? 뭘 믿고 그렇게 라이브를 잘하시나요? 소정삼 씨가 리나 노래가 뭉클하면서도 신나네요. 힘들고 지친 도시인들의 응원송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소미 씨가 서희 와 역시 음원보다 라이브네요. 진짜 음색도 좋고 신인 같지 않은 여유까지 보기 좋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겠어요. 그쵸? 예. 4777님이 하이키 저번 주 놀면 뭐하니 오프닝 곡으로 나왔는데 듣는 순간 눈물이 핑 신나는데 가사가 너무 슬펐어요. 특히 건사피장은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감동 그 잡채였습니다. 잡채 가사가 특히 눈에 띄고 귀에 들어오잖아요. 네. 이 가사를 누가 하신 거죠? 가사를 예, 데이식스의 영케이 선배님께서 직접 작사를 해주신 곡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선배님만의 그런 뭔가 다정한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있는 곡인 것 같아요. 다 어람 씨가 아이고 그 장미에 영양제 좀 부어주고 시든잎은 떼어주고 싶네요. 우와. 힘내라 건사 피장 힘내라 하이키 힘내라 하이키 하이키는 와 앞으로 잘 될 수뿐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우리 8830님이 건사 피장으로 네. 하이키가 유명세를 타면서 뉴진스 블랙핑크에 이어 그 걸그룹 브랜드 평판 3위에 오르기도 했던데 이번 활동을 하면 제일 행복했던 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와 이거 이 소식 알아요? 네, 네. 들었어요. 와 너무너무 좋았겠다. 네. 뉴진스 블랙핑크에 하이키가 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 이게 진짜 맞는지 진짜 네. 3위인지 네. 막 이런 걸 다시 막 체크하고 네. 막 이랬었어요. 네. 와 뭐 하이키는 아니어도 회사 안에서 샴페인은 좀 터트렸을 것 같은데. 와 그러셨나요? 지금 터트려도 뭐 일찍 터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떤 때 제일 행복을 해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무대를 할 때 음악방송에서 꽃가루를 되게 많이 터트려 주셨는데 예. 그때마다 그 꽃가루를 보면서 무대를 하면서 이제 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게 예. 조화가 정말 네, 너무 네. 뭉클한 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니린 씨가
하이키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멤버들도 무대에서 부르다가도 벅차오를 때가 있다고 하던데 멤버들 최애 파트 한 번씩 다시 불러주세요. 아, 예. 가능할까요? 예. 네. 무대 위에서 노래하다 울컥울컥한 적도 많으시겠어요. 네. 네. 그쵸. 막 그 팬들의 그 환호 소리, 뜨거운 박수 소리, 네. 아, 조명의 막 꽃가루에.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니린 씨가 원하셨으니까 최애 파트 한 번씩 해볼까? 오. 예.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제 최애 파트는 이제 제 파트인데. 자, 사이. 이게 어디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여기 파트가 예. 가사가 너무 따뜻해서 그러네. 이 그러네. 파트가 최애 파트입니다. 예. 정말 견뎌내줘서 고마워. 하이키. 네. 네. 자, 린은? 아, 전 너무 많은데요. 예. 그 중에서 하나 꼽자면. 그럼 두 개예요. 두 개 할까요? 저는 꺾이지 마 잘 자라줘 하는 그 꺾이지 마 잘 자라줘 라는 가사가 너무 좋고 또 한 파트는 모두가 네 안길 막고 취해 웃을 때까지 여기 예. 우리 지금 하이키 향기를 다 맡고 있잖아. 아~ 취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더 취하세요. 저희 회사는 저는 마지막 브릿지에서 이제 꽃가루가 팡 터지면서 저희가 울컥하는 그 타이밍에 나오는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잘한다 브라보 자 우리 예은 저는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그 진짜 힘이 나는 네. 정말 그런 가사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하이키의 런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자 4부에서도 하이키와 함께 하는데요. 하이키의 궁금한 질문 또 목격담 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자 4부에서 뵐게요. 화저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되는 장미같은 걸그룹 하이키의 서희, 리나, 휘서, 예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한 분 한 분 네,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서희부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첩디뱅과 리더를 맡고 있는 서희입니다. 리나!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비타민 리나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리나 생일 축하해요. 와, 아까 김병원 씨가 오늘은 하이키 리나의 생일인데 멤버들이 볼뽀뽀 생일 선물을 줬는지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볼뽀뽀만 줬어요? 아니요 볼뽀뽀 대신에 더 좋은 선물을 줬어요. 아, 손도 잡아주고. 아 네 손도 잡아주고 물질적인 네. 선물도 줬고요. 정말요. 리나 생일 축하하고요. 자 우리 휘서.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유아야만 슈가가 휘서입니다. 아우 휘서는 말할 때마다 눈을 막 이렇게 칭긋칭긋하는데 그럴 때는 막 설탕이 떨어져요. 아, 네. 슈가가. 자 우리 예.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막내 예리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이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366님이 와 택시기사입니다. 하이키 장미향기에 취해 음주 측정 나오겠어요. 책임지삼 하이키 롱런 하세요. 와, 와 최고의 칭찬이네요. 예. 자 신명규님이 서희가 최파타에 나와서 정말 뿌듯한가 봐요. 얼굴에서 뿌듯뿌듯이 뿜어져 나오네요. 아 정말요? 예. 너무 좋아요. 열심히 보고 네. 계신가 봐요. 그럼요. 다 보고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0928님이
휘서 장교 말투 진짜 너무 잘하고 재밌어요. 최파타에서 또 돌려주세요. 아, 장교 말투가 지금 하는 게 다 장교 말투예요? 아니에요. 아, 어떤 장교 말투인데? 자, 큐. 그 멤버들이 그 느릿느릿 행동을 하거나 약간 어허.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교관 선생님처럼 하는 어어. 말투가 있는데요. 좋아요. 주로 서희 언니 얘기합니다. 언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바로 하십니다. 정신 차리십니다. 지금 방송국입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아, 정신 번쩍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성대모사 또 잘하는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 자 성대모사는 자 양심 고백 자 안 똑같으면 넘어갑니다 예. 안 똑같으면 넘어갑니다 똑같으면 합니다 합니다 자 해볼까요 누구 아유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따라하는 CF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광고명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아, 네 예. 해보겠습니다 예. 선창을 저희가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투카노코 말해볼까? 좋은 후기가 많았어. 그 병원으로 골랐다고? 자매. 오, 따나카, 따나카상. 예. 아, 예. 와, 잘했다. 아, 예, 예, 잘했다. 잘했다. 자, 잘했다. 우리 얘는? 아, 저는 그럼 짱구 선생님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언니 기대할게. 이수리 누나. 야 부끄러우면 안 돼 다시 해. 이수리 누나. 탈락한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뭡니까? 탈락하겠습니다. 네. 와 아, 탈락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아, 스스로 탈락 시키겠습니다. 살짝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는 네. 뭐 없습니까? 저는 아 이게 저는 똑같진 않은데 네. 비슷한데 네. 이제 제가 리나한테 굉장히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리나가 굉장히 네. 요새 말로 좀 열받아 하는 예. 그 개인기 아닌 개인기가 있어요. 예. 그 유튜버님 아. 따라하는 건데 그 색깔을 네. 좀 따라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버님이 해봅니다.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아니 더 연하게 했어요. 아, 더 연하게 했는데 네.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리나가 진짜 네. 싫어하거든요. 하이키라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서희라 괜찮습니다. 예, 예. 자 3389님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내 멤버가 한 방에 자는데 멤버 모두 잠꼬대를 많이 한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누가 어떤 잠꼬대를 많이 하나요? 아니 그럼 잠꼬대를 다 같이 자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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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야로. 그러면 뭐 이 사람 때문에 잠 못 잔다 이런 건 없네요. 네, 없어요. 네, 그렇죠? 없어요. 서로가 못 자고 서로가 괜찮으니까. 네. 예. 어떤 잠꼬대를 하나? 여기는 공기팟을 씹어 먹고요. 예, 예. 이어폰을 씹어 예, 먹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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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 적이 있고. 그거 위험하잖아. 네. 근데 예. 제가 잘 씹어 먹었습니다. 예. 아 먹었어 먹어버렸어? 아니요 그냥 아, 씹고 그치, 그치. 바로 뱉었어요. 예예예. 예, 네. 망가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숙면들은 하시죠? 네. 네. 숙면을 하는데 너무 네. 숙면을 했는지 잠꼬대를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피곤하니까. 맞아요. 아 이정화 씨가 아 이거는 누가 할까? 휘서가 해줄까? 예. 네. 리나 언니는 반장, 전교회장도 하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까지 해서 우와.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던데 이제 곧 시작하는 새학기 친구 많이 사귀는 비결 알려주세요. 공부도 잘하고 와 아. 친구도 잘 사귈 것 같아요. 네. 워낙 건강한 에너지가 있어 우리 아. 리나가. 감사합니다. 예. 근데 리더십도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서희가 리더잖아요. 네. 뭐 리더 같은 거 욕심 없어요? 아, 뭐 언니가 잘 뭐, 리더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뭐가, 아니 뭐 아니 뭐 언니가 잘한다는데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좀 아니 뭐 이랬지. 예. 아니 언니가 잘 해주고 뭐, 있어가지고 예. 뭐 제가 옆에서 예. 딱히 언니를 조금 도와주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리더는 휘서도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예. 다른 곳에 있을 땐 리더를 해보긴 했는데 예. 근데 여기는 각자 잘 사는 그런 쪽이어서 네. 그렇지 그렇지 사실 리더가 뭐 막 이렇게 뭐
그럴 필요는 없는 리더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다들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감히 막 리더한테 휘서가 방송 모입니다. 정신 차립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치? 예. 와, 그러면 우리 친구 잘 사귀는, 많이 사귀는 비결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먼저 인사를 많이 건넸던 것 같아요. 그 인사가 많사예요. 네. 예. 친구들 이렇게 보면 처음 이렇게 많이 먼저 말 걸고 어떻게 말 걸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윗사람이나 선배인데 인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네. 같은 친구한테 먼저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그냥 만약에 정말 처음 만난 친구 있으면은 그냥 괜히 가가지고 안녕 몇 살인지도 물어보고 친구인데 만약에 친구가 동갑이 아니면 뭐 학교면 그리고 아니면 뭐 칭찬도 이렇게 한마디씩 건네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먼저 다가가서 네. 그냥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쑥스럽고 그러니까 맞아요. 좀 활짝 웃으면서 그렇죠? 자, 2910님이 옐은 오랜 기간 현대무용을 배웠고 여러 무용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력자였는데 힙합 댄스 수업 한 시간 듣고 진로를 바꿨다고 들었어요. 힙합에 어떤 점에 빠졌나요? 제가 또 크리스 브라운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예. 또 이런 힙함, 또 스웩 넘치는 그런 모습을 또 굉장히 존경하는데 또 힙합을 배우고 제 모습, 스웩 넘치는 그런 처음 보는 그런 힙한 모습을 보고 나 굉장히 좀 힙한데? 아니 좀 약간 힙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스타일에서 이제 창원에서 제일 유명한 거 맞네. 예, 예. 그런 느낌에. 네. 그래서 오랫동안 무용만 하다가 또 굉장히 힙한 걸 해보니까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힙합으로. 그리고 뭐 너무 잘하니까. 현대무용으로 다 기본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수액이 정말 다르게 표현이 됐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예린 막내라고 했죠? 네. 네. 아이고 웃는 것도 너무 예쁘고. 자, 우리 예린은 지금 단독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자, 귀여워. 그럼 여기서 우리 하이키의 You are Mikey 듣고 올게요. 네. 하이키의 You are Mikey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현 씨가 피서? 제가 50살 아줌마인데 요즘 하이키 노래 들으면서 운전해요. 너무 예쁘고 노래도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들을 때 하이키 노래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앞으로 이제 날씨 좋은데 더 드라이브 할 때 하이키와 함께하면. 자, 오지연 님이 서희 팬들 사이에서는 갈색 머리, 밝은 갈색 머리파와 지금의 흑발 앞머리파로 나뉘어서 논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 찰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도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나요? 아,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이번 앞머리를 잘랐을 때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짧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길어져라, 길어져라 했었는데 의외로 앞머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음에 할 때 앞머리도 나쁘지 않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앞머리를 한번 다시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앞머리를 기르고 또 염색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지금 스타일도 너무 예쁜데요. 제가 이제 밝은 갈색 머리 못 봐서 예.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도 이게 더 좋아요. 그렇구나. 네. 여기서도 파가 갈립니다. 자, 2011님이 2001님이 네. 한 인터뷰에서 휘서는 긴장을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첫 무대에서도 긴장을 안 했나요? 스릴러 영화나 번지점프도 안 무서워해요? 제가 무대는 긴장을 잘 안 하는데요. 거의 안 하는데요. 근데 스릴러 영화는 이제 보기는 좋아하는데 보기는 좋아하는데 그럼 네. 거의 녹아내려요. 네, 의자에 녹아내려 있었고. 아, 그런데도 계속 찾아봐요? 네, 호기심 때문에 또 안 보고 넘어가긴 그렇고. 그러니까 공포영화를 무서워서 못 보는데 꼭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손가락 사이로.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도 막 옷 안에 넣어서 오고 막 가리느라. 그리고 이제 번지점프는 절대 못해요. 얘가 항상 번지점프 하게 해주면 이거 할 거야? 이거 하게 해준다면 번지점프 할 거야? 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만큼 무서워하는구나. 못합니다. 아니 그럼 얘는 번지점프 좋아요? 아니요. 얘를 최고 높이는 자기 점프예요. 저는 절대 못해요. 예, 예. 네.
우와, 근데 춤출 때 좀 많이 점프하잖아요. 네. 거기 맞아. 딱 거기까지. 네. 그게 한계. 무대에서 긴장 안 하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네. 긴장을 안 해야 자기가 그야말로 실력 발휘가 되는데 긴장되면 너무 잘했던 네, 사람이 맞아. 막 못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휘선은 막 120% 하겠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보면은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어떤 그 뭐 노하우가 있나요? 앞에 마이키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 지금 준비하고 예. 있었지. 아, 생각하고 예. 있었다. 어쨌든 더 긴장돼 있었는데 그렇죠? 네. 자, 9010님이 멤버 모두가 라이브가 되는 실력파 아이돌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네 분의 오디션 곡은 뭔가요? 아~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한 소절씩 부탁드려도 그래, 그래. 될까요? 아니 진짜 아이키는 진짜 노래 잘하는데 라이브도 아~ 너무 잘하고 오디션 곡은 과연 어떤 곡을 받는지 예, 궁금하네요. 예. 저는 오디션이 항상 오디션 곡으로 제가 쓰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네. 소녀시대 선배님이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을 제가 항상 오디션에서 많이 예. 불렀던 곡인데요. 한 소절 불러볼까요? 살짝 에코 넣어드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봤던 애매임의 끝. 네. 예. 자 또. 저는 얘는 그 아델 선배님의 롤링 인 더 딥을 불렀습니다. 예. 아, 소울. 아델. 와우. 자. 우.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bring me out the dark. Fire. 여기까지. 목소리가 좋아. 존재감 있네요. 휘선은 뭐 했을까? 저는 오디션 곡. 좀 있었는데 박범 선배님의 U.N.I. 오, 예. 아까도 나왔는데 그래 어, 진짜요? You and I together it just feels alright. 이별이란 나는 never.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대 지킬게. You and I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 마. 안녕이란 나는 never.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 하나기에. 만나봤네요? 예. 저는 이제 토리 켈리라는 외국 가수님의 컴페티라는 노래를 좀 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네, 이 가사. 네. I gotta keep myself in check sometimes. Cause I tend to dream real big sometimes. The fancy outfits and sparkly awards. My name lies the people line up at the doors. But I gotta remember to take it one step at a time. Yeah! 이런 거예요. 야, 이런 네 분이 모여서 하이키입니다. Yeah. 야, 무적이네요. 아, 네. 자, 광고 듣고요. 네. 배민철 씨가 잠깐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 시간 후딱. 매력있어요 하이키. 오늘부터 팬 1인 추가요. 나이스. 6615님이 와 다들 진짜 실력파네요. 역시 역주행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하이키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최파타에서 만났는데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진짜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도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개인기도 하나씩 보여주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예. 즐거웠습니다. 와 저도 오늘 하이키 네 분 직접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더욱 매력 있고 더 건강한 싱그러움이 있고 실력도 뭐 완전 와 그야말로 앞에 가릴 게 없네. 완전 우정이네요. 자, 그렇다면 요즘 정말 화제이고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까는 라이브로 들으셨다면 이번에는 음원으로 들으면서 우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하이키하고 인사 나눌게요. 자,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에러